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네, 라이노와 함께하는 아메리카 트럭 시뮬레이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부터 틀고 네, 운송시장, 배송시장 지금 위치가 여기죠? 여기서 13,000짜리 받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도 한번 자야 되고. 아니다, 그러면 요거를 받은 거 이거를 취소를 하고. 예, 어차피 이거 어떻게 없애지? 나중에 바꾸지 뭐. 어차피 수리도 한번 해야 되고요. 아, 가는 길에 수리하고 한숨 자고 그 다음에 바꿔서 다른 걸로 바꿔서 해야겠네요. 네, 수리를 한번 해야 돼가지고 잠도 한번 자야 되고요. 앞에 경찰차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속도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걸리면 망합니다. 속도 해주고요. 일단 수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기름은 충분하니까요. 여기까지 와서 자, 서비스 센터 좋습니다. 네, 아, 뭐 순위 같은 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또 아프리카 순위는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자, 운송시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전히 이게 제일 높네요. 네. 목적지 설정해놓고요. 자, 야간 주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사실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튜브로 보는 거라서. 왜냐면 아프리카에서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돈 얘기 같은 건 좋지 않겠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별풍선 같은 걸 받으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별풍선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라. 네, 유튜브가 가장 큰 도움이 되죠. 좋습니다. 좋아요. 잠깐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들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저 있는데요, 샀는데.
다양한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패드 두 개로 듀얼 코어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또 라이너의 기분 좋은 이야기와 함께하는 네, 아메리카 트럭 시뮬레이터. 상당히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항상 똑같은 음악을 틀어놓고 네, 유로 트럭 때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카 트럭까지 라이너가 소소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글쎄 뭐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조율하면서 살아라.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생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또 세상의 자원에 한정돼 있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이라는 것도 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불행하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대부분의 순간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피곤하고 고단한 순간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순간들 사이에서 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고 또 이제 잠깐 느껴지는 바로 그 행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열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죠. 늘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쭈꾸르라는 장르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 변천사가 궁금하네요. 의외로 친숙한 게임인데 기원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쯔꾸르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RPG 만들기라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RPG 만들기 뭐 95, 98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486 시절 486까지 아니다. 한 펜티엄 시절부터 90년대 중후반부터 있었던 그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가볍게 RPG 게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판매했던 프로그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발전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그게 사실은 RPG 만들기 그거는요. 문제가 뭐였냐면 RPG 만들기로 RPG를 만들어도 그거를 유통하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같이 해보기에도 좀 그랬어요. 왜냐면 친구들끼리 내가 게임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준다 그래도 혹은 친구가 게임을 만들어서 보여준다 그래도 그걸 디스켓에 담아서 그 당시엔 디스켓이라고 있었죠. 디스켓에 담아서 내 컴퓨터에 깔아서 그걸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용량이 부담이 되었고 또 이제 그 친구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진 않을까라는 초창기 컴퓨터 세대의 막연한 불안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재미가 없었죠.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가 만든 게임이 재밌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친구가 만든 게임이 재밌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렇게 RPG 만들기라는 게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가끔 이제 대회 같은 데서 수상하는 작품들이 좀 볼만한 것들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보질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깐만요. 음악이 너무 작네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인터넷 시대잖아요. 네,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진짜 전국에 혹은 전 세계의 제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신 있는 작품들을 올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볼 만한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한 명의 힘으로 만드는 게임은 별 볼 일 없을 수 있겠지만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제작자들이 서로 간에 머리를 짜내서 만든 집단지성이죠. 그걸로 인해서 만든 작품들은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또 재밌다라는 것이 게임의 완성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제작 노하우가 공유가 되면서 전체적인 수준이 또 높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잘 된 거고 원래는 RPG 만들기라는 툴은 처음에는 그렇게 큰 가능성을 저는 느끼지 못했었어요. 지금처럼 될 거라고 생각... 경찰을 들이받았어. 얘 전 죽게 되나요? 목숨만을 살려주세요. 전 이제 어떻게 되나요? 목숨만을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벌금을 드리겠습니다. 좋아, 목숨만을 살려주지. 그럼 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이다. 벌금을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경찰을 두 번이나 때려서 벌금을 두 번이나 물었고 아까 분명히 13,000달러가 있었는데 지금 4,000달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 RPG 전체에 다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RPG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본식 RPG가 득회도 그렇고 파판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했어요. 다 그냥 그런 모양들이었죠. 아무래도 일본에서 만든 툴이고 드래곤 퀘스트가 일본의 어떤 국민 RPG로 불리던 시절이니까 비슷비슷한 게 있었죠. 저는 또 한국 사람이라서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이런 걸 했던 과거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만 어스토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 초중반에 보면은 용이랑 싸우는 게 있어요. 처음으로 만나는 거대 몬스터. 근데 그 용이 나왔을 때 아웃 오브 메모리에 그 고통을 견디면서 용이 나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었죠. 근데 그때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슈퍼에서 뭐 사오라고. 그때 막 달려가면서 진짜 슈퍼로 달려가면서 막 가슴이 막 이상한 거야. 너무 두근거리는 거야. 이럴 수가 용이라니. 막 그러면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마인크래프트가 대체하는 느낌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진 못하니까요. 아무튼 마크는 굉장히 좋은 게임이죠. 그런 좋은 게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외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밤을 향해 걷고 있는 밤길을 달리고 있는 여러분은 라이노의 아메리카 트럭 시뮬레이터를 아픕니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이 뭐냐? 왜 우회전이 안 되지? 직구를 잘해줘 주셨으면 좋겠네요. 언젠가는 제가 등장하는 게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빙 안 해도 돼서 편하겠네요.
요정의 숲이 있고 막 거기서 막 뿌잉님이 튀어나오고 재밌겠네요. 아래 내려가면은 바가 있는데 거기서 야식님이 막 술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마계로 가서 마왕 베니를 동료로 만들고 재밌겠네요. 그쵸? 그 사실 제 그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추억인 거죠.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재밌어 하시고 그렇게 또 맞아요. 예전에 라이너가 뭐뭐 했었지 그때 그거 참 재밌었는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추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를 좀 저로 하여금 되게 만족하게 만들죠. 가끔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참 방송하기가 힘들다 그런 걸 느낄 때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걸 좀 느끼고 있고 느낄 때도 있고 또 이제 내가 너무 저평가받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억울하다 이렇게 느끼는 때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재밌게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되게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또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동영상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좀 믿어 주시고요. 저는 최근에는 그 좀 아이패드 같은 것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좀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뭐 딱히 저는 뭐 특별한 생일 특별히 그런 날짜를 기릴 건 없고요. 혼자 소소하게 보내면 나을 것 같고. 아이고 자꾸 부딪히네요. 마음 같아서는 핸들을 확 돌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 차 안 돌아가요. 핸들을 좀 더 확 꺾어주면 좋을 텐데. 핸들을 얘 운전 스킬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나? 그리고 아메리카 트럭 시뮬레이터는 유로트럭에 비해서 좀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벌금이 너무 세요. 여전히 사람들이 저에게 이 트럭 게임을 물어본다면 저는 유로트럭을 추천할 것 같아요. 요즘 봄의 느낌을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럴 때 마음 설레이거나 하는 거 없으신가요? 설레이거나 하는 건 없네요. 설레기는 없고요. 설레진 않고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뿐 설레는 건 없고요. 좀 더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진짜 뭐 봄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무슨 뭐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뭐 뭔가 이렇게 두근두근 한다든지 설렌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연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아예 버려버렸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별로 봄의 설레임을 느낄 것 같진 않아요. 단지 좀 두려워요, 여름이. 여름이 온다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해요. 저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땀나고 싫죠. 끈적거리고. 물론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방송할 때는 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좋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파우브? 그게 뭐지? 아무튼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아이고야 오늘 운전은 정말 엉망이네요. 아니 뭐 에어컨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럴 줄 알고 작년에 에어컨을 샀죠. 더울 때는 잘 근데 뭐 밖에 안 나간다고 안 나가지나요? 다 나가지. 더울 때는 좀 그렇죠. 돌아다니기 별로 싫어해요. 어렸을 때도 좀 그랬고 살이 타는 느낌도 별로 안 좋고 선크림 필수고. 네, 컴퓨터 열도 열인데 뭐 에어컨이 있으니까요. 저는 뭐 방송하는 데는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에어컨이 있으니까. 네, 돌아다닐 때 아무래도 땀나는 게 별로 좋지 않죠. 저는 남들이 땀나고 막 이런 것도 싫지만 저도 땀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냉면은 그 여름에 좀 먹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딱히 뭐 그렇게 사실 먹는 거 잘 많이 먹지 못하니까 보양식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푸짐하잖아요. 그래서 먹으러 가도 잘 다 먹지 못하니까 예전에는 한창 때는 이제 보양식 같은 거 많이 먹었죠. 네, 오늘 진짜 운전이 참 안 좋네요.
예전에는 보양식의 대표주자. 사실 저는 그 흔히 말하는 보신탕 그거를 잘 한 번도 안 먹었었는데 20대 중반쯤에 친구가 해주는 걸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 계약을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거기 분들이 먼 길 오셨다고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곳으로 가더라고요. 영양탕. 그래서 또 그런데 가서 삼계탕 시키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그냥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 후로는 몇 번 먹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좀 나고요. 그것도 참 옛날 일이네요. 아이누님, 그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방송인하고 시청자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관계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날부터 시청자가 방송을 안 오면 관계가 끝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만약 좋게 생각하던 시청자가 어느 날부터 안 오면 많이 슬프실 것 같은데 시청자들과 방송 외쪽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네,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방송 외쪽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거나 네, 그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쁘다 보면 방송을 좀 쉬거나 혹은 뭐 못 보게 되거나 그럴 경우도 있죠. 아무래도 아프리카 방송이 좋은 이유는 혹은 스트리밍 방송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나뵐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유튜브도 물론 좋지만 유튜브에서는 이제 유튜브도 비슷해요. 유튜브도 자주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되게 가깝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안 오시게 되면은 제가 되게 많이 슬프겠죠. 외롭고. 네, 만들어 놓을 생각이 있어요. 네. 가차요? 무슨 가차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고, 이 친구 한숨을 쉬네. 아, 한숨이라 하품을 하네. 어떤 가차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 나인 엔젤스요? 네, 돌릴 생각이 있습니다. 아, 더블 스크린님. 아, 네. 그러게요. 그런 어떤, 그런 걸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블 스크린님도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고, 네, 유럽에 계시면서도 방송을 보러 오시고. 이게 약간 우리 방송이 약간 매니아틱한 방송으로 가고 있죠. 라이너 TV가 약간 좀 마니아들이 보는 그런 식으로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적어도 아프리카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프리카는 약간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5만 명이 훨씬 넘죠. 아무튼 5만 명이 훨씬 넘는 구독자를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마니아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게임의 마니아라기보다는 그냥 라이너 매니아들이 보는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라이너 매니아. 라이너님 진심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라이너님 덕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었나요? 글쎄요. 피규어랑 굿즈를 앞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님이 많이 알려지고 더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보다 노력을 해야겠죠. 사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는 사실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왜냐면 유튜브에서 많은 구독자를 얻고 유명해지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는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순전히 운이기 때문에 정말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한 운팔기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이 좀 따라줘야 되겠죠. 지금도 운이 많이 따라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운이 많이 필요하죠. 성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운이에요. 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운이라고 제가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운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아 저 사람은 뭐야 모든 걸 운 탓으로 돌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잠시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공에선 운이 작용하는 게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굉장히 복잡한 말 그대로 복잡성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복잡성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혹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5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얻을 수 있었을 때 어떤 동영상이 큰 인기를 얻었을 때 그 동영상이 인기를 얻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너무나도 다양한 변수와 이유와 원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지? 그 설명이라든지 계산이 불가능한 무수하게 많은 변수들을 통틀어서 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상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상의 질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질이 좋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질이 좋아요. 그리고 또 뭐지? 꾸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상의 질도 좋고 꾸준해 근데도 구독자가 1년 2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인 분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영상이 이러이러하니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100%로 확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100% 확신을 하지 못하죠. 19,000짜리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멀고요. 좀 가까운 거. 요게 좋네.
요게 800km. 이게 1000km인데 와, 저 차 너무했다. 나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와서 들이받는. 내가 들이받은 건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얘기할 때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너무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요행을 바라고서 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최대한 확률을 높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동영상을 올릴 때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운인데, 근데 동영상이 굉장히 저질 영상이야 그러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보다는 동영상이 좀 더 때깔이 곱고 이러면 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 확률이 조금 높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것은 없고, 이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이 운인 거죠.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통과를 했네요. 그래서 확률을 하나씩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잘 쓰는 거죠. 제목을 잘 쓰는 이유도 제목만 잘 쓰면 성공한다 그런 게 아니고, 제목이 아무래도 자극적이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성공의 확률도 높아진다. 확률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다 갖추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다 갖추지 못한 사람도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게임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실력이 뛰어나고 재밌는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사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직 유명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되게 오랜 시간을 하는데도 유명해지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실력이 없거나 그분들의 동영상이 재미가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력이 없거나 재미가 없어서 인기가 적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어쩌면 정말 실력도 뛰어나고 동영상도 재밌고 성공하는데 필요하다고 보통 얘기하는 조건들을 거의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송을 그만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불가능한, 근데 또 막 멘붕하시는 컨셉을 가지신 분들이 인기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멘붕만 한다고 해서 인기가 생길 거라고 볼 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죠. 어떤 것도 반드시 이것은 성공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쵸. 저는 당연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꾸준히 하는 게 그래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정말 다양한 콘텐츠로 얘기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라이너TV의 성공
성공까지는 아닌데 이제 뭐 5만 명 좀 넘었다고 성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그래도 라이너 TV의 어떤 그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꾸준함의 강점이죠. 그러니까 크로콜 초보자 가이드를 처음 시작할 때 지금처럼 80화를 넘게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다른 분들이 이제 영상 한두 개 올리고 산발적으로 올릴 때 저는 꾸준함을 선택을 했죠. 꾸준한 승부. 나중에는 이게 넘버링이 너무 많이 달려서 좀 부담을 느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저거는 100화도 넘는데 저거 언제 봐? 이런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꾸준함도 저에게는 하나의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물론 끝내지 못한 게임들도 있지만 어지간한 게임들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 어떤 신뢰도 이런 걸 좀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또 재밌다고만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방망이 소녀 아키가 진짜 재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조회수가 아직도 별로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찍었던 스탠리 패러블은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퀄리티가 높고 아무리 암만 재밌으면 뭐합니까? 의미 없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방송을 잘 찍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요소를 캐치를 잘했다, 이 사람이 뭐 영상을 잘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의미를 갖는 거지 아무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유튜버 한 명이 있는데 어떤 유명한 게임을 했다고 칩시다. 뭐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거 그런 걸 했는데 그거를 진짜 그 어떤 유튜버와 비교해서도 그 어떤 유튜버와 비교를 해서도 진짜 너무너무 멋지게 영상을 잘 찍었어요. 말도 너무너무 잘했고 중요한 요소들 다 짚어주면서 진짜 영상이 거의 예술의 경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30 나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본 사람이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잘했어도 그게 알려질 가능성은 한없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잘 만들고 영상의 질이 좋고 재밌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동일선상에서의 스타트가 불가능해요. 동일선상에서의 스타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그 사람을 A라고 놓고 그 사람이 신작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다크소울. 엄청난 실력과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근데 유명세가 없어. 그분이 다크소울을 나오자마자 플레이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당일날 게임 유튜버 유명 게임 유튜버 BCD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BCD 3명이 다 게임을 되게 못했어요. 재미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 BCD가 올린 동영상은 조회수가 5만 6만이 나오고 A가 올린 동영상은 정말 플레이도 너무 잘했고 깔끔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조회수는 10 20이 나오게 되죠. 그런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페이스북 이용화 마케팅. 네, 확률은 다 있죠. 확률은 다 있어요. 한없이 작을 뿐이지. 한없이 작아질 뿐이지. 확률을 높이려고 해야지.
영상이 짧고 편집이 단순해도 꾸준하면 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이 짧지 않게 하면 되고 편집을 단순하지 않게 하면 되죠. 네, 구독자 수 네, 되게 중요하죠. 구독자 수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도 이제 좀 광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요거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가 저에게 제가 제작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라이너 TV 같은 경우는 정책이긴 해요. 그러니까 5만을 넘어서 상당히 또 발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크로콜과 클래시 로얄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라인 레인저스 그게 아니라 새로운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은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될 예정인데 네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네 그 와우 스토리 정리를 뒤이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 컨셉대로 가려고요. 제가 이번에 만들려는 동영상들이 이제 그 와우 스토리와 관련된 동영상들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퀄리티가 조금 낮을 수 있죠. 낮을 수 있더라도 퀄리티의 요소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뭐랄까요 퀄리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쓸데없이 이런 건 왜 설명해 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세하게 영웅 소개 영상인데 막 영상 길이가 막 1시간 넘어가고 막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왜냐면 그런 갈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설명을 할 때 정말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다.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동영상을 제작할 때 퀄리티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퀄리티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데 그 욕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죠? 채팅 보다가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아 그쵸 저 해설 되게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클랜전이 재밌는 게 라이너 TV 클랜전이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막 스토리도 만들고 그 캐릭터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 하나하나마다 캐릭터를 또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 안에 막 스토리를 설치하고 막 이래서 네, 그런 게 제가 가진 재능이죠. 아무튼 뭐 그런 건데요 그런 걸 계속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거는 퀄리티에 대한 그거는 개인의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퀄리티가 좋다고 해서 그게 성공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에 타협은 필요하죠. 어느 정도의 퀄리티, 내가 원하는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면 여기에서는 시청자들의 니즈를 긁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시청자들은 이러저러한 동영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식상해해요. 식상하단 말이에요. 무슨 게임이 있네, 영상이 있네, 아우 식상해요. 네, 저도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좀 식상할 거다. 그 예전에 그 예를 들면 하프라이프 2를 누가 했어. 와, 식상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 굉장히 길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거 보는 것도 식상해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프라이프 2를 보게 만들려면 하프라이프 2의 플레이가 굉장히 독특해야 되겠죠. 플레이가 독특하든 진행하는 사람의 말투가 독특하든 진행 자체가 독특하든 아무튼 뭔가 달라야겠죠. 그래서 뭔가 다르고 독특한 것을 그 사람이 한다면 그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식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영상이 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가야 돼요. 그걸 해내야 됩니다. 지상 과제죠. 그러면서 또 라이너 TV에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저 개인의 어떤 일정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정말 일을 많이 많이 하고 싶네요.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그 유튜버의 일은 비유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돈을 내고 일을 하고 싶은. 설명 들으면 신난다고요. 저도 되게 신나요.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들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 뭔가 내가 가진 것들을 여러분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라이너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되게 조급해져요. 그게 사람을 괴롭게 하죠. 저의 가장 큰 단점이자 저의 가장 큰 약점은 좀 조급해한다는 거예요. 조급해하는 거. 저는 프리랜서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프리랜서는 일이 있을 때만 하고 뭐 이런 건데, 저는 다달이 매우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거든요. 상당히 안정적인 월급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느낌은 프리랜서의 느낌은 아니에요. 달마다 월급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느낌은 안 들어요. 아, 킹오파 98 대회 열어서. 내가 대회 열면은 전 진짜 흥행시킬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저는 킹오파 대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스토리를 다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스토리 다 만들어 드리고, 다 그 뭐지? 스토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캐릭터를 뽑아낼 수 있으면 뽑아내는 거죠. 90% 갤럭시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별명 막 지어주면서 하면 재밌죠. 제가 하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전 그런 건 자신 있기 때문에. 버추 파이터 대회는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철권이나 뭐 이런 건 모를까. 진짜 철권 리그 같은 거 열면 좋은데, 그 철권 리그를 어디 오락실이랑 계약 한번 할까? 어디 오락실에 계약 한번 해? 그래서 거기서 대회 한번 열어요. 오프라인 대회. 그
오락실에서 하는 철권 기계 있잖아요. 그거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기판에다가 뭐 하나만 설치하면 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해설만 하면 됩니다. 그걸 하려면은 이제 집에다가 놓긴 좀 그렇고요. 아파트에다가 철권기계를 집어넣긴 좀 그렇고. 오락실 여자 가수니까 오락실 가기가 좀 그런가 보죠.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와, 저 봉이 뭐길래 이 거대 트럭을 거의 반팔을 시키네. 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방송도 있겠고 뭐 많겠죠. 근데 텀블벅 후원 같은 걸 하면은 그거를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이너TV에서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단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재미난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죠. 고전 게임은 뭐냐면 출시한고서 출시하고서 하루만 지나도 고전입니다. 왜냐면 그냥 출시한 게임은 다 고전 게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출시한 게임은 다 고전. 일단 출시했으면 다 고전이야. 더 이상의 고전 게임 논쟁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더 이상의 논쟁은 없죠. 출시한 모든 게임은 고전 게임이다. 좋습니다. 무난하대요. 자, 오랜만에 레벨업 할 것 같은데요. 9,000달러. 네, 간만에 레벨업입니다. 네, 연비주행, 정시운송 뭐 이런건데요. 장거리 한번 더 찍죠. 네, 장거리 한번 더 찍고. 14,000달러인데 네,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여러분.